그러면 우리 개막전이 열리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곽에 있네요. 알바이트 스타디움. 엄청 크다. 와, 주변 녹지까지 하면은 규모가 상당한데요. 외곽에 있네요.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입니다. 지하철은 있겠죠?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뭐 도저히 뭐 걸을 수는 없고, 월드컵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지하철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3호선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알바이트 스타디움은요, 이 전통적인 아랍 텐트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약간 조개 모양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든 관중석에 이 덮개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럴 거예요. 다음에 또 여러 스타디움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카타르가 워낙 더우니까 경기장을 아예 다 돔으로 지어가지고 냉방시설 딱 해놓고 해서 선수들이나 관중들이나 덥지 않게 그렇게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한테 돈은 이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만들면 돼. 돔으로. 냉방비 문제 없어. 도로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와, 보니까 심시티 마렵네. 완전 심시티예요. 사막에다가 심시티를 해놨습니다. 개막전 열리는 알바이트 스타디움. 어느 나라에서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우리나라도 몇 개 지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조감도를 보니까 텐트 모양 같네요. 아무튼 이번 월드컵 경기장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5개 도시에 8개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 대부분이 그냥 도하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하가 아닌 도시에 있는 경기장도 도하에서 다 5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뭐 서울 근처 수도권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고, 관객들도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 엄청 그런 면에서는 좋은 월드컵이 될 것 같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운 좋게 모든 경기를 다 이 한 경기장에서 다 치러요. 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란 곳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약간 이렇게 쌓여져 있는 돔 형태라 냉방 잘 될 것 같은데요. 햇볕이 들면 조금 덥긴 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첫 경기는 우리 시각으로 11월 24일 목요일 10시 우루과이전이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10시에 가나전, 그리고 12월 3일 자정에 포르투갈전이 열려요. 토요일 자정입니다. 와, 돈이 많으니까 뭐 단가는 생각 안 했나봐요. 예산 절감 이런 거 없어. 그냥 최대한 멋있게 지은 그런 느낌이랄까? 또 뭔가 되게 현대적인 디자인의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엄청 큰 규모의 골프장이 있고요. 여기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인데, 이 주변에 뭐 교육기관이 많은가 보죠? 여기가 교육도시인가봐요? 와, 도로가 완전 심시티야. 뭐야 이거. 중동지역 나라에는 큰 회전교차로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는 대학교인가? 느낌이 좀 대학교 같은데? 그래서 에듀케이션 시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큰 건물들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경기가 한 군데서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없이 안정되게 좀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죠. 다음은 결승전이 치러지는 루사일 스타디움에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멋있네요. 주변에도 뭘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도하는 아니고 루사일이란 도시인데, 여기가 월드컵 선정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막이었대요. 거기를 지금 월드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월드컵 개최 선정 당시에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다.
같은데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다. 아, 아까 봤던 데 여기구나. 엄청 높은 타워 4개를 딱 박아놓고 딱 봐도 신도시 느낌이죠. 도로를 잘 닦아놓고 구역을 딱딱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외곽으로 고속도로인가? 딱 들어오는 진입로 해놓고 시티즈 스카이라인 게임이 생각나네요. 옆에 여기 지하철인가? 전철인가? 기차역도 보이죠? 아마 루사일 스타디움 역이지 않을까요? 자, 또 다른 경기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입니다. 아, 여기도 세핑이네요. 보니까 참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게 잘 만들었죠. 아, 멋있다. 옆에는 여기 연습구장도 보이네요. 아마 여러 대표팀들이 훈련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몇 차선이야? 네, 다 왕복 10차선, 12차선 도로도 있고 여기도 네, 철로가 보이죠? 모든 이 경기장들을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8개인가 그런데 다 그냥 지하철이랑 버스로 다 다닐 수 있대요. 거리가 어차피 뭐 멀어봤자 50km니까 여기도 심시티 제도를 해놨죠. 버스와 지하철로 모든 경기장이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공장인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엄청 설비가 많이 돼 있고 엄청 멋있네요. 우주 기지 같기도 하고 카타르 도하에는 참 멋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아, 무슨 쇼핑몰인가봐요? 컨벤션인가? 까르프도 있고 쇼핑몰 겸 컨벤션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그냥 쇼핑몰만 있을 수도 있고 쇼핑몰은 확실히 많네요. 자, 여기서 쇼핑하고 경기 보고 밥 먹고 네, 카타르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 아, 여기가 보니까 약간 도로 교통의 중심지 같은데요. 주변에 뭔 분기점, 인터체인지 엄청 많네요. 여러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그 사이에 이 큰 쇼핑몰이랑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도하시 외곽에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도하 시내 쪽에 있는 알스마마 스타디움? 알스마마? 여기도 새로 지은 것 같죠? 딱 봐도 아주 동그란 원형 모양의 경기장이네요. 무슨 그 뭐지? 바움쿠헨? 그런 빵 있잖아요. 빵 모양 같기도 하고 여기도 주변에 연습구장을 많이 만들어 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 여러 이제 국가 대표팀들이 여기서 이제 곧 훈련을 시작하겠죠. 아, 여기 건설 중인 모습. 이런 멋있는 모양의 알스마마 스타디움입니다. 경기장 옆에 주차장도 항상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카타르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런 큰 주차장도 아주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주차장에 차는 하나도 없고 지금 모래만 잔뜩 쌓여 있네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긴 부나봐요. 사막은 사막이네. 주차장에 모래 쌓인 거 보세요. 이거 한 몇 달만 관리 안 하면 그냥 모래에 묻힐 것 같은데? 주차장이 흙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 아, 여기 무슨 호수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사막이니까 요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게 아마 이게 방수포 같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밑에다 비닐을 깔고 모래 위에 비닐을 깔고 이렇게 저수지를 만드는 거지. 호수를 가운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놨네요. 기가 막힌다. 다 이게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도로 옆에 풀 자라는데도 여기 다 여기 보세요. 다 호수를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사막에서 풀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여기 들어가는 물을 만드는 것도 다 돈이고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도 돈이고 돈 많은 국가 카타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 여기 교차로 근데 장난 아닌데요? 엄청 복잡하네. 미국에 어디 고속도로 보면은 이렇게 막좀 복잡한 데 있지 않나요? 엄청 복잡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고속도로 분기점의 모습입니다. 한 두세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네, 여기 카타르 도하시 남쪽에 있는 알자눕?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요. 알자눕 스타디움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인구에 비해서 이거 경기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암만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도 물론 돈이 많으니까 유지는 하겠지만 주변 조경까지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자눕 스타디움. 가운데 지붕에서 가운데 가로지르는 브릿지 같은 게 있네요. 다른 경기장이랑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큰 도로 잘 닦아놨고, 큰 주차장도 마련해놓고, 녹색 조경 잘 해놨고, 여기 이제 카타르 인구가 300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경기장을 다 지을 수 있었냐. 카타르가 173조 썼대요. 짓는데. 경기장이랑 도로, 철도, 막 인프라, 호텔 이런 거 짓는데, 173조를 써서, 외국에서 노동자들도 한 20만 명?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카타르 인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공사하는데 대부분 네팔, 인도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150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인구의 절반만큼 들어온 거야. 뭐 단기간에 이런 큰 공사를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도로 닦아놓은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심시티 하려면은 당연히 엄청난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날씨도 워낙 덥고 이 사람들 150만 명이 와서 어디서 다 살겠어요? 그런 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안 좋고 그래서 조금 말이 나왔었나 봐요. 근로자 인권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스타디움 974. 974 무슨 의미일까요? 빠르게 다음 경기장 찾아볼게요. 스타디움 974. 이것도 규모가 꽤커 보이죠? 도하 국제공항 옆에 있네요. 주변을 아주 바닥을 알록달록하게 꾸며놨어요. 974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이슬람 그런 기념일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바닥이 타일인가? 색칠을 한 건가? 아주 위성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놨네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있네요. 바닥에 몬드리안 느낌?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그런 모습입니다. 스타디움 674라는 곳이고요.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외벽도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모습. 바닷가에 있어서 아주 관광하기에 좋고, 주변 풍광도 좋은 그런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옆에 무슨 리조트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카타르 도하에는 야외 워터파크 수영장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낮엔 안 나온대요. 아무리 더워도 수영장에 가도 야외니까 더운 거야. 그래서 야외 수영장에 밤에 나온대요. 수영을 해도 덥지 여기는. 원체 더우니까. 도하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타디움 674까지 알아봤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칼리파 국제 경기장. 이 칼리파 국제 경기장은요, 제가 알기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원래 도하에 있던 경기장이다. 그래도 뭐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건좀 비슷해 보이죠? 옆에 무슨 높은 탑 같은 것도 보이고 아주 신기한 모양의 건물도 보이고요. 연속구장도 많이 있네요. 근데 카타르는 정말 세계 그 어떤 나라 도시보다 이런 신기한 건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화봉송한 탑 같기도 하고, 성화대 같기도 하고. 이 도하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경기장 아닐까요? 저게 왠지 성화 붙이는 그런 거 아닐까? 너무 큰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도하 아시안 게임의 주 경기장이지 않았을까 싶은 칼리파 국제 스타디움입니다. 옆에는 이거는 실내 체육관이 아닐까요?
뭐지? 지붕이 있는 걸 봐서. 여기가 올림픽 공원처럼 아시안 게임 때 조성이 된 그런 스포츠 타운 같아요. 아님 말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냥 이런 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카타르에서 올림픽 한 적은 없고. 네, 오늘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의 경기장들 한번 둘러보고 카타르와 도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팀 모두 선전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위 땅 카타르에서 우리 대표팀의 승전보가 날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